12번째 퍼즐입니다. 캐시드럴에 관한 또 다른 팩트예요. 자, 어떤 캐시드럴 K가 있고 그리고 어떤 새 X가 있다고 할 때 KX가 에고센트릭하다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콤마를 하나 찍어줄까요? K는 반드시 X를 판도버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증명해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KX가 있어요. KX가 에고센트릭하단 말이죠. 여기 KX는 KX 이게 에고센트릭한 거잖아요. 하다고 하면은 이렇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KX는 K 아니죠 X인지 요걸 한번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이건 뭐 딱히 증명이라고 할 것도 없죠. 왜냐니까 캐시들의 증의에서 이건 뭐예요? 얘는 바로 그냥 X가 되죠. 그렇잖아요. 이게 캐시들의 증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증명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